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세곳을 입히고 가시관을 몇 것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세곳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치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 너무도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워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셨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해하고 대면하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보여주신 믿음, 순종 그리고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본문 속으로 함께 떠나볼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을 통해 머리로는 깨닫고 가슴으로는 느끼며 손과 발을 움직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셨는지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빌라도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은 군인들에 의해 브라이도리온 뜰로 끌려가셨습니다. 여기서 브라이도리온은 로마 총독의 관저를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한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과 정의가 행해지는 곳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예수님께 가해진 불의와 조롱의 장으로 변모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이 자색옷과 가시관은 풍자적인 조롱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색옷은 왕의 상징이었고 가시관은 왕관을 비웃는 의미로 씌워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시 권력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비웃으며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러한 모욕과 조롱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서 깊은 영적인 고통까지 예수님께 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과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의 무게만을 짊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와 고통까지도 함께 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순종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 그리고 고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으신 후 인간의 모욕과 폭력에 전혀 저항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깊은 순종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길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은 단순한 역경이나 우연한 사건이 아닌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심각한 배신과 외로움을 상징하며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깊이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약속들이 이 순간 모두 사라진 듯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혼자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의 깊이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물리적인 고통을 넘어서 인류의 죄로 인한 영적 고통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고통과 조롱, 심지어 사망까지도 감내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진리 중 하나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데 있어 깊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태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예언된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학대를 받으실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셨을까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이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움으로써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은 마취제인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의 잔을 온전히 마시시겠다는 결단을 나타냅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완전히 겪으심으로써만 인류의 죄가 사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작고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믿음의 중요성을 새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 그 무엇보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와 수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구원과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으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용기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겪는 일시적인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그 깊은 사랑과 희생,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조롱, 십자가의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당신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당신을 의지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결국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당신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당신의 능력과 사랑의 증거가 되어 이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